자, 이제 우리가 철 구조물을 세트를 이제 짜기 위해서 이제 세트를 이제 짜기 위한 구조물을 만들 텐데 일단 이거 재단을 했어요. 재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형태를 사각 틀을 만들거나 어떤 모양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렇게 할 때 이제 재단을 하고 난 다음에 얘네끼리 이제 조인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조인되는 서로. 예. 보통 세트는 이제 극장으로 이동을 해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조인이 된다고. 볼트나 이런 것들로 체결을 해야 된다고.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걸 세트를 다 짜놓은 다음에 구멍을 드릴로 가지고 구멍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뚫으려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. 잘 뚫리지도 않고. 그럼 이런 드릴을 이용해서 줄자로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또 사이즈를 재서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어요. 잘 뚫리지 않아요. 뚫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간격, 치킨이나 이런 세트, 큰 세트, 그냥 일정한 유지가, 일정한 간격이 이렇게 같이 조인이 되는 것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를 해서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조립을 하는 게 나아요. 왜냐하면 약간의 오차범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맞아떨어집니다. 그러지 않고 세트를 다 만들어 둔 다음에 이제 그 구멍을 뚫으려면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.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뚫리지도 않고 그리고 일일이 마킹을 해서 뚫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이거 파이프를 재단을 해서 여기 보면 다 마킹이 되어 있어요. 일정한 강도 얘네끼리 이렇게 조인을 시킬 수 있게. 얘는 이제 9mm 볼트인데 볼트를 가지고 이렇게 조인을 시킬 수 있게 제가 드릴로 구멍 뚫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이쪽인가? 이쪽으로 봐야 되겠고. 네, 보이네요. 일단은 여기 지금 다 마킹이 되어 있어요. 마킹. 표시가 일정한 간격으로 다 마킹이 되어 있는데 하나를 더 보여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파이프에 센터로 구멍을 뚫어야지.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러면 서로 조인이 안 맞는다고. 그래서 얘가 지금 30에 30까지니까 중간에 딱 15 중간에 딱 2분의 1 이런 지점을 뚫어야 되겠죠. 얘를 일단 맞춰놓은 거예요. 지금 현재는 맞춰져 있는 거예요. 하나를 보면 얘가 뚫고자 하는 구멍은 이미 다 체크되어 있어요. 지금. 다 일정한 각도로 지금 다 표시가 되어 있다고. 그런 다음에 요 뜨개만큼 얘가 지금 조립대라고 보시면 깊이를 재워주는 조립대. 자, 얘가 15, 얘가 30이니까 15를 체크를 하고 현재는 지금 맞춰져 있어요.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, 이제 드릴을 뚫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좋아요. 이게 기계에서는 원래 없는데 이건 만들어서 조립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간격을 조절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죠. 일단은 그냥 처음부터 다 뜨면 안 되고 자 한번 딱 찍어보는 거예요. 그럼 정확한 지점이 맞다.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뚫으시면 돼요. 근데 여기에 지금 뚫을 때 여기 열이 엄청나게 많이 많습니다. 손상이 되겠지. 열이 많아. 쇠가 쇠를 뚫으니까 얼마나 열이 많이 났습니까? 그래서 사용하는 게 저는 이게 원래는 절삭유를 살짝 뿌려주면 좋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 절삭유는 아니에요. 지금 물인데 물은 녹이 있으니까 좋지 않겠죠. 절삭유가 있으니까 이 전용 절삭유가 있는데 그것을 작업을 해주면 돼요. 뿌려주면 그래서 잘 뿌려요. 절삭유를 뿌리지 않고 뿌린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. 길이 손상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. 절삭유를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길이를 계속 쓰면 이 길이 앞에 금방 열을 받아서 무뎌진다. 날이 금방 망한다. 그래서 이 절삭유를 뿌려주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절삭유를 뿌리면 연기가 쫙 올라오죠. 그만큼 열이 강하다는 거죠. 근데 이런 것들을 드릴을 사용할 때는 이런 절삭유를 뿌려서 저기 지금 톱, 그 쇠를 자르는 톱 같은 경우에도 고급 톱들은
다 절삭유가 나오면서 잘라지잖아요.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해. 열을 식혀주면서 자르기 때문에 그 날의 손상을 마모로 좀 줄일 수 있죠. 이건 뭐 드릴 때 쓰는 거. 작동을 하는 거. 하나 더 보이면 이렇게 찌끄레기들이 있으면 안 돼요. 이거는 쇠이기 때문에 하면은 원딩 하나는 있고 아무래도 쇠만 있고 쇠가루 좌석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튀기라고 사용하십니다. 오늘은 그 드릴 조립을 위한 쇠 구멍을 뚫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. 길이의 길이는 상당히 뭐 이게 사이즈가 상당히 뭐 이거 말고도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뭐 이런 작은 것도 있고 뭐 큰 것도 있고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고 다양한 것 높이도 이게 조절이 되는 거고 얘는 높이도 조절이 되고 라이트도 있고 다양한 얘 이 길이를 사용하는 거하고 저 구멍 드릴 사용하고는 천지 차이. 구멍 뚫리는 게. 제가 얘기했지만, 구멍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잡아 뚫으면 이쪽 구멍하고 저쪽하고 센터가 안 맞았거든요.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그냥 힘으로 뚫기 때문에 정확하지만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계가 흔들림 없이 뚫리기 때문에 위에 구멍하고 밑에 구멍하고 거의 정확하다고 봐요. 그럼 서로 조인 시켜놨을 때도 구멍이 딱 맞아떨어집니다. 근데 만약에 손으로 그냥 뚫었다. 그러면 이쪽 구멍과 저쪽 구멍과 틀렸기 때문에 서로 맞춰보면 구멍이 전혀 안 맞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새로 막 이렇게 몇 번 훑고 훑어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넓힌 다음에 그러다 보면 원래 뚫고 자는 구멍보다 훨씬 넓어지겠죠. 구멍이. 그러면 별로 좋은 게 아니죠.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하려면은 조립되는 게 이건 지금 철 프레임 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조립되는 조인트나 작업의 과정. 이 구멍을 뚫지 않고 뭐 금방 용접하면 좋긴 좋겠죠. 빨리. 근데 중요한 건 후반 작업이 너무나 많다. 후반 작업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구멍 뚫고 되도록이면 조인되는 부분들을 구멍을 다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큰 기계들, 정확한 기계들을 이용해서 뚫고 난 다음에 후반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. 사람이 힘이 들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고 속도가 빠르고 일단 정확하고 몇 가지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다. 이런 기계를 사용. 정확하게 뚫어야. 다음 시간에는 조립 이거를 이제 구멍을 뚫었으니까 이 조립되는 걸 많이 생각을 해야 돼. 많이 생각. 어느 간격으로 힘을 받는데 어느 간격으로 어느 위치만큼 조인을 시킬 것인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900 정도 간격으로 뚫어도 휘지 않고 뭐 이렇게 많이 휘진 게 아니기 때문에 900 정도 간격으로 이제 구멍을 뚫어서 조인을 시킬 건데 이런 간격에 관한 부분들도 파이프 굵기에 따라서 간격을 또 조절을 할 필요도 있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겠죠 조금씩 이제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시도를 한 번씩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시도를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아요. 중요하다. 드릴 프레스는 상당히 중요한 기계입니다. 재단기 저 쇠를 자르는 철 작업에서 이 쇠를 자르는 이 재단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. 제일 먼저 잘라야 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기계예요. 재단기. 그리고 조립을 하기 위해서 저 구멍을 뚫어주는 뭔가 조인을 시키기 위해서 구멍을 볼트나 이런 걸 조립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. 그럴 때는 이런 기계들 정확한 기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용접기 그리고 용접 테이블에서 용접을 하면 되는 거예요. 용접 테이블에서 용접을 하는 거는 뭐 어차피 정확하게 사이즈가 다 나와 있고 재단이 되어 있고 구멍이 다 뚫려 있으니까 특별한 위치만 위아래의 위치만 잘 잡고 용접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이제 용접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개인의 이제 기술인 거죠. 숙련된 얼마나 숙련되느냐에 따라서 뭐 작업이 잘 되고 하는 거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.
중요한 부분은 구멍을 뚫어서 뭔가를 위치를 잡고 어떻게 조립될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작업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. 용접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 해봤습니다. 이야기가 더 길어지면 샛길로 또 계속 이야기를 살 것 같으니까 오늘은 드릴에 관한 이 드릴 조립을 위한 드릴 구멍 뚫는 법 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